여기 특별한 배우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배우 배은지입니다. 몸 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배우 지상수입니다. 딸 이중생활 배우 조우숙입니다. 돈은 학교에서 선생님에서 벌고 있습니다. 세상을 무대로 뜨거운 연기 인생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낮에는 치열한 삶의 전선에서, 밤에는 빛나는 꿈의 무대에서 진주 시민극단 그들의 이유 있는 이중생활을 만나본다. 진주 시민극단 창단 공연 초읽기. 여주인공을 만난다고 했는데 도로위? 반갑습니다. 이중생활의 김경미입니다. 낮에는 퀵서비스 직원, 밤에는 배우로 변신하는 김경미 씨. 5남매 지지 덕분에 53세, 나이의 벽을 가뿐히 넘었다. 예전부터 조금 성우나 이런 배우 이런 목소리 연기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결혼 생활이 20년, 2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아,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얼른 잡았죠. 밤 10시까지 일해야 하지만 오늘은 예외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연습하러 가야 되겠어요. 오늘 연습이 더욱 설레는 이유, 총 리허설을 위해 직접 무대에 오르기 때문. 어서 진주 시민극단의 연습 시간은 배우들의 직업을 감안해 대부분 저녁 시간에 집중되었다는 사실. 진주 시민극단의 주역들을 소개합니다. 저희들은 진주 시민극단 이중생활입니다. 진주 시민극단은 8개월간의 연극 교육 프로그램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교육으로 끝내기 아쉬워 수료생들이 의기투합했고 올해 2월 세상에 나왔다. 본래 자기 직업을 가지고 계신 시민분들이 취미생활로 연극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이름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중생활이 제일 저희가 하는 취지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대본을 보면 캐릭터가 보인다? 뭐 인살로 좋을 거 아니야. 자네가 안방 차지할지? 수백 번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제가 맡은 역할을 수백 번 읽어봤죠. 가장 큰 성취감이 꿈을 이뤘다는 거고요. 늘 육아에 대한 생각들만 하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와서 경험을 해보면서요. 거기서 오는 행복한 마음이 가장 큰 보람 같아요. 무대 한쪽에서 학부회를 뽐내는 배우 발견. 이중생활의 최고 연장자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 연극의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을 했거든요. 뭐 애호고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여기서 저 객석까지 들리게 좀 소리를 질러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점에 조금 한계를 느끼는. 만 2월 이제 그냥 형님이네. 배우들의 연기에 유난히 애정의 눈빛을 보내는 한 사람. 근데 전에 꺼졌다 잔상하면 유산해져요. 완전 안전된 걸 느끼고 가셔야 됩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존재 이유가 좀 달라요. 무대 위에 서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되니까. 연습하실 때는 또 음악에 또 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합니다. 웃으시면서? 예, 내 인생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찌어먹 행사도 모르겠다. 다시 갈 수 없다고요. 연기가 물오르는 그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 연극 연습을 할 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장 내일 공연인데 장독 뚜껑이 깨졌다. 유독 표정이 어두운 배우 발견. 제가 소품 담당이거든요. 시대무다 보니까 아주 예전 느낌이 나는 소품들을 많이 모아서 준비한다고 힘들었는데 아주 리얼하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와장창 중간에 소품이 깨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저걸 또 어떻게 구하지? 구수한 정이 느껴지는 콩국과 함께 창단 첫 공연 준비 완료. 대망의 창단 첫 공연 날 아침, 우리 배우들의 첫 일과는 무엇일까요? 어제 깨진 장독 뚜껑? 아니 이걸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베란다에 있던 거예요.
다 저희 자급자족 해야 돼요. 돈이 없어요. 거기다 공연 시작 10시간 전이지만 메이크업부터 무대까지 직접 챙겨야 하다 보니 바쁘다 바빠. 제가 첫 공연이라 다림질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 네, 어제는 장독대를 좀 하나 깨먹었고 오늘은 또 옷을 다림질하다가 태우는 일이 발생했네요. 9년 전에 좀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큰일 앞두고 작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박난다 그러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공연 시작 30분 전. 충분히 연습하셨고 지금부터는 즐기세요. 다시 안 오는 순간이니까 충분히 막 하시고 그리고 관객들하고 공유하시고. 드디어 관객 입장 시작. 오늘 위해 지난 3개월간 뜨겁게 달려온 배우들. 이런 배우들의 마음을 아는지 진주 시민극단 첫 공연 전석 매진. 저희 그 직원이 오늘 공연한다 했을 때 왔습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가 잘할 거라고 격려해 주려고 왔죠. 또 연극으로 변신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조춘 아버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잘 보고 따라와. 또 넘어지면 혼날 줄 알아. 예. 형님! 못 돌아온다고 우겨서 이끌겠는데. 자존심 상하오. 어느덧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어 한 편의 작품이 되고. 할머니 생각 많이 났어요. 전문 배우들이 아닌데도 놀랍도록 정말 최고. 엄마한테 절할 때 펑 터졌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객들이 좋아해줘서 너무 보람찼습니다. 같이 했던 동료들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배우보다 그냥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사 한 줄 한 줄에서 그들의 꿈이 묻어나는 진주 시민극단. 그들의 다음 공연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진주 시민극단 이중생활이었습니다. 톡톡 경남 다음 주 화요일 경남을 향해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